그래서 시험 보실 때는 일단은 주어 동사 소유치, 그 다음에 동사를 보자. 동사를 보는데 뭐 단수 복수 맞추는 거 수, 그 다음에 능동태, 수동태, 태, 그리고 시제 뭐 이런 걸 먼저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자리 봤더니 얘는 지금 동사 자리입니다. 동사 자리인 상태에서 먼저 어떠한 센스가 있어야 되느냐? 이 seated, seated 나와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가져야 될 그러한 그 센스는 뭐냐면 seat하고 seat의 차이는 알고 계셔야 돼요. seat과 seat의 차이. 자, seat은 뭐예요? 이거는 앉다예요. 자동사입니다. 자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 시트는 앉히다 이렇게 쓰나? 앉힌가 힌가? 앉히다. 이거는 타동사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뭐 목적어가 와야 된다. 자, 꼭그 말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수동태가 가능하다라는 말이고, 이 sit 같은 경우에는 수동태가 불가능하다. 자,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계셔야지 얘는 풀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타동사이기 때문에 타동사가 그냥 오면 뒤에 목적어가 동반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빈칸 뒤에 목적어가 있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A, D는 제껴야 돼요. 타동사니까. 그럼 B 아니면 C인데, 그죠? B 아니면 C인데, 자, last I saw him. 내가 지난번에 그를 보았을 때, 시제가 과거예요, 현재예요? 시제가 과거죠.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인 was seated가 들어가야겠네요. 그래서 he was seated at the end of this row.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